안녕하세요. DJ 랑카랑카 블랑카 카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슬피 울었나 보다. 아, 나도 울고 우리 랑카도 울고 사장님도 울고. 사장님 나빠요. 아, 시대는 어목했지만 예술은 찬란해서 트로트는 영원하리라. 오늘 이 시간 저 DJ 랑카와 함께 외쳐봅니다. 응답하라 1980 있어요. 트로트 뽀해봐, 트로트 뽀해봐.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토크 더 트로트. 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가운 얼굴이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수 형님! 아유.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아하. 아니, 지금 도대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철진한 유행어를. 어? 너무 설렁합니다. 이러니 우리 토크 더 트로트가 잘 될 턱이. 아, 네. 아니, 이렇게 같이 개그를 좀 하니까 즐거운데. 네네. 저도 질 수 없죠. 어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연극 없다. 오야. 어떡하니? 잘하셨어요. 예. 왜 우리가 고전적인 유머를 했느냐? 바로 오늘 1980년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살벌했죠. 살벌했어요? 그렇죠. 아니, 제가 태어난 해가? 그렇습니다.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비명 행사하고, 아, 그리고 1979년 또 12월 12일에 군사 쿠데타가 또 12.12. 예, 12.12 사태가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 들어서서 계엄령과 또 삼엄한 그런 군부 통치의 시대가 다시 열리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좀 암울한 그런 시대가, 특히 80년 초에 살짝 민주화의 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대규모 민주화 시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5.18 광주 민주화 투쟁으로 이제 한마디로 진압을 해버리잖아요. 광주를 이제 거의 도륙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말 누구 하나 이렇게 뭐라고 좀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삼엄한 시대가 펼쳐지죠. 그래서 이제 80년 하면은 진짜 굉장히 무서웠다. 그렇네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83년서부터 세계 경제가 너무너무 좋아져요. 일단 우리나라도요? 그 당연히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좋아지죠. 우리가 이미 80년대쯤 돼가지고 이제 또 신군부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억압을 했으니까, 네네, 경제적으로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SOC 사업들도 펼치고 또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전략들을 갖다 펼치는데, 그때 딱 맞아떨어진 게 저유가. 그리고 그렇겠네요. 달러도 또 싸고. 그래서 3조 호황이라고 그래요. 유가 싸고 또 그 금리 싸고 또 달러가 싸고. 그래서 이 3조 호황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를 갖다 획득하고, 특히 이제 재벌들은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죠. 그때가. 그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던 그런 시기가 1980년대 초중반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인당 GNP가 2,000불을 넘어섰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막 홍보를 하고, 와, 이제부터는 중산층의 시대가 됐다, 마이카이 시대다, 이런 게 이제 TV를 타고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대가 85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때 기억나기로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대기업을 다니셨는데, 예, 르망을 다녔어요. 이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르망. 근데 우리 아버님 첫 차가 르망이었어요. 저희 차도요. 지금 기억나요. 야, 네. 우리 또 이런 식으로 앞에서 막 공통점이 사진 찍고 막 차가 있으면 저희 집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운전석이나 옆에서 그냥 다 신문지를 깔고 차가 벌어진다고. 사실은 뭐 88년도만 되면 그래도 상당히 분위기가 좀 나아져요. 왜냐하면 87년도에 결정적으로 민주화 대투쟁이 있고, 그리고 직선제로 이제 개헌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자기가 자기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88 올림픽이 또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유화, 유화국면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죠.
실제로 통금 해지 이거 여러분들은 진짜 모르실 거야. 통금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12시 딱 되면은 사이렌 소리 나고 그때까지 집에 안 들어갔던 사람들 뭐 골목으로 막 숨고 호루라기 불면서 예, 호루라기 불면서 쫓아가고 네네. 또 이런 걸 악용해서 일부러 여자를 집에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날 예예 예, 그런 데들도 있고 뭐 이런 네. 일들이 통금 시대 때의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해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야말로 행복해했죠. 그러면서 그렇죠. 그게 그러면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저출산 시대가 이제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드립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자유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서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춘 정책들이 많이 이제 또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가 고교 평준화라든가 과외 금지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그 가진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고스란히 이렇게 승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라는 사회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교 평준화 정책, 과외 금지 정책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환영을 받았어요. 기괴한 느낌이에요. 한쪽으로는 자유라를 갖다 시켜준다고 하고 네. 이것저것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막 과외 금지 같은 게 그 자유라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는 묶고 저쪽에서는 풀고 저쪽에서 또 묶고 이쪽에서는 풀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전두환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고 나서 네. 제일 먼저 대학생들을 이렇게 사로잡기 위해서 국풍 80일 같은 그런 축제를 막 열어서 네. 그래서 뭐 대학생들이 그 축제에 막 그렇게 들어오게끔 했고 거기에 대항해서 대학생들을 자체적으로 대동제다 이래가지고 축제가 두 갈래로 갈라지기도 했고 제가 이제 신입생이 86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네. 신입생 환영회 때 네. 이제 김지아 선생의 밥이라고 하는 마당극을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네, 네. 그 밥이라는 마당극에 나왔던 선배들이 지금은 또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정문 앞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화염병 들고 지켰어야 된다니까. 경찰들이 들이닥칠까 봐. 대학교 안으로는 못 들어오지 않나요? 원래? 여보세요. 그전에는 이제 82년, 3년도에는 네네. 경찰이 상주에 있었어요. 대학 안에. 우와.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상주하는 경찰들은 없어졌지만 네. 언제든지 그냥 뭐 전경들이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어. 우리 정문 바로 건너편에 무슨 병원 주차장에 늘 경찰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문제가 났다 그러면 언제든지 막 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런 삭막했던 분위기에 근데 희한하게도 네네. 야한 연극, 야한 연극 이런 것들은 풀어줬다. 아니, 아들이 야한 걸 좋아했었나 봐요. 아니에요. 우리 다 알듯이 이제 3S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화적으로 자꾸 시선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일부러 썼어요. 저는 뭐 다른 거 모르겠고 어렸을 때 그 시기쯤에 그 에마 부인? 아~ 예, 그런 시리즈가 1, 2, 3, 4, 8, 8까지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이상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8 정도까지 보셨군요. 에마 부인. 제가 어렸을 때 봐요. 그걸 볼라 본 게 아니라 네. 부인을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애처가였어요. 예, 그래서 아 근데 나이가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에마 부인 그러니까. 아니 초등학생이면 애처가면 안 됩니까? 이게 무슨 그런 아 예, 그거를 뭐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정말 저는 진짜 모범생이어서 고등학교 때 네. 이럴 때는 절대로 못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네네. 대학교 가서도 이런 영화들을 의식적으로 좀 꺼렸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벌써 야 대단하십니다. 네, 애처가 예.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3S 정책 중에서 정말 네. 저도 어쩔 수 없이 빠졌던 그런 게 있었는데 프로야구, 스포츠. 그때 당시 그 성인 남자들을 거의 90% 이상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럼요. 네. 저는 진짜 프로야구 개막식 그 경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때가 이제 라이브로 보셨어요? 82년도. 예, 라이브는 아니고 이제 TV에서 네네네. MBC에서 중계를 해주고 그래서 MBC 청룡을 제가 그때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개막식 때 그냥 역전 말로 없는 이종도 선수가 때려가지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지금까지 MBC 청룡 이후에 LG 트윈스 지금까지도 그 팬입니다. 저 지금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요. 네. 선동열 선수가 저희 초등학교 선배님이셨어요. 네. 야. 선동열 선수가 이제 송정동 초등학교로 온다 그러면 막 네. 학생들 학부모 난리가 났어요. 맞아 맞아. 네. 3S 정책 중에서 스포츠 정책은 상당히 성공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때 당시에 특히 프로야구의 인기가 대단했죠. 이제 원년서부터 뭐
수십만의 관중들이 막 그 야구장을 찾고 네네. 또 이렇게 해트라든가 롯데의 네. 라이벌 대결 이럴 때는 뭐 엄청난 그 관중들이 운집했어요. 더 막 그랬던 거 응원가 소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응원 문화가 사실은 이제 프로야구 경기장에서부터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맞네. 그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때 맞아요. 당시에 응원가들은 사실은 그 지역이 사랑하고 있는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기도 했고 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의 정서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실제로 해태 타이거스 같은 경우는 네. 해태 타이거스 팬이었잖아요. 네네. 그때 응원가가 뭔지 기억하세요? 응원가는 기억이 안 나요.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 아~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목포의 눈물. 이겨도 목포의 눈물. 저도 목포의 눈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저기 그 롯데 거기는 부산 갈 길. 부산 갈 길. 그렇죠. 그 인천 삼미 슈퍼스타즈에서 인천은 여러 번 네. 구단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응원가는 항상 연한 부르. 부두의 아~ 꿈을 두고 예, 떠나는 배야 예. 아~ 이게 나 그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그 각자 지역의 예, 그 어떤 정서를 대변하는 그런 노래들이 응원가로 정말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건 그 대단한 응원가가 트로트야 지금. 그렇습니다. 다 트로트예요. 아, 다 트로트였어요. 사실은 그만큼 트로트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이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야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 막 피, 땀 많이 흘리잖아요. 원래는 응원가가 어떻게 보면 BTS의 내 피, 땀, 눈물 이게 들어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들 트로트를 하시는 계속 이 BTS의 손가락을 얹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BTS가 막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또 1위도 하고 또 싱글 차트에 8위도 하고 이러니까 계속 BTS를 얹어보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나훈아 선배님은 쫓은 너훈아 정도 되고 싶은 거죠. 예. 네네. BRK.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보면 정말 네. 그렇게 야구 응원으로 트로트가 불리는 거 보면 트로트의 최고 전성기라고 또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아 중요한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80년대는 참 트로트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행복했던 시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근데 또 슬픈 역사랑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자 보세요. 70년대 유신 독재들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젊은이들의 울분을 대변해주는 노래가 포크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포크가 시위 현장에서 막 불리기 시작합니다. 80년대 들어와서 특히 시위 현장에서 막 불리다 보니까 이거를 때려잡고 금지곡으로 하고 뭐 또 못 부르게 하고 포크 가수들은 아예 치워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대마초 파동 등등을 이용해서 그때 당시에 아주 인기가 있었던 그 가수들을 싹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상황들도 70년대 말 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그 탄압에 상대적으로 트로트는 좀 안전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70년대 말에, 그러니까 70년대 중반 말에 그 대마초 파동으로 굉장히 큰 그 공백들이 있었을 때 네. 트로트 가수들은 오히려 역으로 사랑을 좀 받고 그리고 또 그 흐름들이 80년대까지 와서 80년대 초반까지도 이제 그 트로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랑받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엔 음반도 정말 많이 팔렸고 또 뭐 가요 톱텐 같은 순위 프로그램에서도 당당하게 그 다른 그런 뭐 포크, 뭐 락 이런 그 가요들하고 경쟁을 하던 그런 시기들이 80년대에는 있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죠. 약간 고시대 때 보면 이렇게 뭐 카세트 테이프도 많이 들으면서 뭐 그러지 않았어요? 카세트 테이프의 전성시대. 그랬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네. 그 길보드 차트라고 있었어요. 아, 우리 경남 쪽에서는 짬뽕 테이프라고 그랬어요. 어, 그래요? 짬뽕 테이프.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이렇게 따가지고 막 네. 녹음해가지고 거기서 팔기도 하고 그게 이제 길보드 차트인데 거기에서 그 이미 인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런 그 메들리 테이프들이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트로트들이 더욱더 대중성을 확보하고 그랬던 시기인데 모든 음반에 규제들은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가사 다 검열을 했고요. 예 그리고 반드시 판에다가 건전가요를 의무적으로 집어넣기 했어요. 맞아요. 네. 정말 생뚱맞게 잘 나오다가 마지막에 항상 뉘앙스가 다른 음악이 하나씩 저희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네. 그 가수가 부르지 않는 건전가요가 들어가는 네, 뭐 맞아요. 거예요. 어떤 노래들이 있었던 뭐 공군가. 약간 뭐 군가 같은 거. 어허야 둥기둥기 뭐 이런 노래들. 그래서 그 부분 그냥 넘겨두고 그랬어요. 맞아요. 이상한 음악이 들어와서 네. 아, 너무 슬퍼요. 실제로 김민희 씨 기억하세요? 떡순이. 아, 그래요? 네네네. 이분이
그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그때는 인기 있으면 캐롤 음반 내잖아요. 맞아요. 네, 그 맞아요. 김민희 씨의 아주 귀여운 목소리로 캐롤이 나오다가 네. 맨 마지막에 동동가. 그리고 애들이 막 듣다가 뭐야 엄마 막 이렇게 되는 맞아요. 그런 상황들이. 그랬어요. 아 이게 참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은 가수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근데 이 건전가요 때문에 오히려 더 대박난 사람이 있어요. 오, 그래요? 누구예요? 정수라 씨. 아 대한민국이라고. 아 그 아 건전가요로 그렇게 예. 했다가 어 이것 때문에. 아, 아 영원토록 예. 사랑하리라 대한민국 사랑한다 뭐.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 건전가요 느낌 아 신나네요. 근데 정수라 씨는 이때 이 아 대한민국으로 너무 떴지만. 네네. 근데 자기는 이 노래를 또 너무 싫어해. 지금 한 방송에서 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도 보면은. 왜 정수라를 아 대한민국으로만 아느냐. 어딜 가나 전부 다 아 대한민국을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자기는 별로 준비도 하지 않고 정말 싫었대요. 네. 그런데 그게 너무 대박이 나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가수의 앨범에도 이 정수라 목소리에 아 대한민국이 막 들어가 있는 아.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 건전가요니까. 건전가요니까. 아 참. 참 그 정책을 가지고 어쩌면 예술로 승화를 해서 또 전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된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슬픈 다행이죠. 현실이지만 네. 그래도 참 활용을 잘해서 네. 많은 국민이 그 노래를 또 좋아했으니까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또 좋은 거네요. 네. 그렇게 건전가요를 억지로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은 네. 아무래도 정권에서 이렇게 또 대중 어떤 가요 같은 거를 탄압했던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뭐 이거는 아예 그래서 네네. 한 회차를 따로 만들자 그랬어요. 하나 너무 많아, 너무 많아.